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 대통령 해봤자 또 노란 탁지도 붙어가지고 골치 아프고요. 그럼 따로 떼서 해야 할 수밖에 없네. 그래도 또할 것은 해야 하는데, 미국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에 지금 올랐다고 오늘 보도가 돼 있어요. 아마 이번 주 타임 표지 모델이 된것 같은데, 아마 이게 2017년 올해인가 아마 표지 모델이 처음 또한번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4년 만에. 표지 모델이 됐는데, 타임이 매주 나오니까 어떤 모델을 맞으면 표지 모델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또 편집 라인들이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하고는 그런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이게 언론을 제작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타임의 경우는 또 이런 외국 정상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로비도 좀 치열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거기 한번 오르면은 그냥 그렇죠. 유명 하니까. 인사가 되니까. 근데 4년 전에 저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 아니죠. 아닐 때그 얼굴은 보면 좀 그, 저기 색깔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예, 좀 그랬어요. 아주 그랬어요. 그 얼굴이. 그래서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아주 요렇게 해가지고 의자 의자 앉아가지고, 앉아서 무슨 이런, 패션쇼가 아니고 이건 그 뭐라고 합니까? 패션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연출을 너무 많이 그게 했어요. 타임즈에 그렇게 당신 표지 모델 뭐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모양, 한 모양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간지 매일매일 나가는 신문도 그 머리 사진을 뭐로 쓸 것인가 해가지고 고민하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있는 이 타임즈가 거기다 표지 모델을 뭘로 하냐는 이제 관심거리죠. 근데 보니까 타임즈가 반드시 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닌가?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타켓맨 작품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조금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뭔가 권위가 그렇게 올라가는 포즈는 아니다. 패션 모델들 거지 다녀요. 아, 예, 그치. 그러니까. 패션 모델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패션 모델은 그 자기들이 직업이니까. 그렇죠. 직업이니까 그 포즈를 취하는데. 아니, 그 흉내를 왜 냅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타겟맨이 작품이라니까요. 그게 이 타겟맨이도 초반에 무슨 저 판문점 도보다리 뭐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좀 산뜻 했는데, 지금은 그 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행사 때마다 무슨 사고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도보다리 행사 1주년 그때 그저 대통령이 한 말이 뭡니까? 도보다리의 산세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근데 이번 뭐 표지 모델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핵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까? 뭐 국무위원장. 무슨 또 올라갔는지, 그쪽은 하도 막 그냥 그러니까 승진을 해갖고 총대장이다 뭐 그냥 총비서. 총비서다 해갖고 총자를 몇개 붙여버리니까 총총총총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 무슨 저 노래입니까? 일편단심 민들레인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이 양반 정말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왜냐면, 평가가 아주 뭐,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야말로 그뭐 누가 김용겸이가 청와대 DNA 이야기했잖아. 그는 DNA가 있는 거야. 진보 청와대 주인들의 DNA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근데 뭐저 김정은에 대해서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든지 무슨 뭐 의욕적이고 강한 결단력이 있든 이거 아주 그 참가를 불러. 성군이에요, 성군. 참가를 불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친문 세력들은 문비어천가를 부르는데 문 대통령은 예? 문비어천가를 정원이 어천가를 부르는 김비어 거야. 증가 부르나? 참이 이러니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타임즈가 듣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게 자기들은 뭐냐면 문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이 인터뷰를 한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옛날 트럼프 정부하고 대북 정책이 달라졌는데 문 대통령 여기에서 보니까 뭐 정상회담 할 때도 보니까 바이든 쪽그 미국 쪽 정부 측 입장을 전년보다는 훨씬 이제 받아들인 것 같고 이러니까 뭐가 변했나 싶어서 이제 물어보더니 변하기는커녕 여전히 김정은 찬양 김정은 바래기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은이가 초기에 그뭐 4.27 판문점 하기 위해서 정의용이도 올라가고 서훈이도 올라가고 그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핵을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고도화시켜버린 그런 상황이고, SLBM까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김정은이가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하고 친해지면, 예? 남북대화가 열리고 미북대화가 열리고 하루아침에 김정은이가 개과천선해가지고 갑자기 천사 같은 마음이 될 줄로 착각을 하는지, 무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걸 자꾸 그걸 무슨 저, 어? 그 내세워가지고 이것이 아주 금과 옥조인 것처럼 내세우고 이러는데, 옛날에 저 이게 누구예요? 그 옛날에도 저이뭐 프로세스란 말은 많았어요. 저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말이에요. MB 때도 무슨 프로세스 있고 뭐 근데 또 무슨 무슨 프로 꼭 영어를 붙여야 할 이유도 없는데 무슨 프로세스 하면 가차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지금 4년 동안 외쳐봤자 한 발자국도 진전 못한 거 아니야? 이거 진작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꺼내 가지고 계속 지금 임기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뭘좀 해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뻔해요. 왜냐하면 저 트럼프 씨가 그런 쇼잉 정신 안 하지만은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옛날 같은 정도로 그냥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대통령이 이 탑다운 방식으로 대통령 무슨 결정하고 밑에서 그냥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이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정책이 위반되면 대통령은 그걸 승인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데 문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이 남북 대화 화해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뭐또 거기다 이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하는 게 그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아유, 이 사람은 그 자기 마음대로 또 이야기해보면 우리 요즘 보면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고 한국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게 맨날 어긋나거든. 그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을 듣다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바이든을 쥐고 그 마음대로 흔드는 것 같아. 정말로 깝깝한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파이널 로퍼라고 말하자면 제목을 단것 아닙니까? 딱 파이널 로퍼. 그러니까 마지막 시도를 지금 해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이렇게 김비어천과 김정은 어천가를 불러가지고 뭔가 남북대화에 물꼬를 터보겠다는데 이미 막혀가지고 김정은은 당신하고는 이제 상대할 가치가 없어. 오히려 김여정이 내세워가지고 조롱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결같아. 한결같이 이제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들든, 아니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마음에 들든 해가지고 되면 그게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 되는 겁니까? 이 황당한 그저 꿈을 꾸고 있는데요. 더더군 이제 오죽 그렇게 하면 타이밍이 맞죠? 문 대통령 이야기 해놓고는 고모부 이복형 살해하고 고문 강간 뭐 기근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 아니냐? 근데 무슨 솔직하고 무슨 뭐 의욕적이고 강한 결단 그거 저 사람 죽이는 게 강한 결단력입니까? 그 트럼프가 이야기한 데는 장성택이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죽여서 계단에 얹어놓고 머리는 잘라가지고 시체에 얹어놨을 때문에 이런 잔인한 그 반인륜적인 범죄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하고 사회에서도 이게 저 김정은을 보는 시각이 차이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 이 사람 정말 별나라에 있는 건지 구름 위에 있는 건지 말이죠. 이런 인식을 가지니까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지. 왜? 대통령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꿈꾸면서 대응하잖아. 꿈속에서 대응하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변했으면 그 상황 변화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 타임하고 인터뷰했다는 내용, 뭐 우리가 전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수 없다.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다 그 얘기야. 아니 그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우리 대북 특사로 간 사람들 또 남북 정상회담할 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작은 핵을 쭉 뒤에서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도 믿고 있다니까. 뭐문 대통령이 순진한 건지 모르는 건지 머리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의용 지금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전에 그때 저기 뭐 북한 갔다 와가지고 북한 갔다가 그 트럼프한테까지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지고 뭐냐면 그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만나기만 하면 해결된다. 내가 가서 보장받아 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 좋아. 그럼 당신이 발표해야 될 거다. 그 네가 책임져라 그 얘기 아닙니까? 당신이 발표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한국 정부와 청와대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한테도 정직하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 국민한테는 더더욱 정직하지 못했지. 이래가지고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말이지 기대감을 국민의 기대감을 심어줬다고. 네. 김정은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한테 와서 정우영이가 김정은이 만나고 온 내용을 브리핑했을 때 반신반의하니까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은 자기 입장이 되니까 그럼 네가 해라 한 거. 그것도 또 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미국 백악관에 가서 발표했을 그걸 또 자랑해. 우리가 볼 때 참 아이고 야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백악관에서 일찍 그렇게 해본 외국인은 없었다. 아 근데 예. 정의용이가 가서 그렇게 이런 야, 세상에 참. 트럼프가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타임도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이 이제 김 위원장에 대한 그 변함없는 옹호라냐. 그 이거 다 보니까 당신 변함없이 그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일 수 있다. 타임이 그 인터뷰한 기사에다 바로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타임이 자기를 표지 모델로 실어준 것만 저기 거기다만 눈을 그 보낼 게 아니라 그 뒤에 타임의 의도가 뭐인지 취재 의도가 뭐인지도 파악을 해야지. 네. 이거는 보면요 전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보면 이 사람 지금 헛 꿈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타임이 까발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그런데 이런 사람을 타임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라 그런 쪽에서 다 그거 갖다 놓고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볼 때는 아이고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면 안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어이 저기 뭐야 저 워킹그룹 그거 해체했다고 해서 굉장히 뭐 저기 저 큰 성과나 거둔 거 같이 하는데 그 다음 국장급 회의는 그 이제 또 강화했다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워킹그룹 그게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워킹그룹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북한에서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거 해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체를 어떻게든 지금 한 거고 장관들도 자르라고 하면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워킹그룹이 없어지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임기 10개월 남은 대통령한테 뭘 누가 신뢰를 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문재인은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님 그 웃는 얼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거지. 그 다음에 내가 그 평양에 능라도 경기장에서 10만 군중을 두고 자기가 평생 10만 군중을 두고 연설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거기 이제 저 넘어간 거야. 그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월 4일날 그때 그의 그 다음에 2월 25일 날로 끝나는 사람이, 24일 밤으로 그 끝나는 사람이, 그 4, 5개월 남겨두고 기어이 평양 가서 14선언이라고 해서 그 긴 그 공약을 다 해놓고 왔잖아요. 나중에 안 지키니까 북한에서 그걸 꼬투리 잡아왔는데 너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고 두고 그러죠. 이번에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도 그건 충분히 자기들 경험했기 때문에 나만, 당신 안만 그래봐야 헛소리야. 이걸 충분히 아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시킨 대로 그냥 잘 우리 말 잘 듣는 그런 역할을 해줘. 이 이상 기대를 하겠습니까? 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저런 상황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 했을 경우 자기가 오늘 뭐 검찰 인사다 별의별 짓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권을 승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도 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그 친문 세력이 정권을 이어가게. 그러니까 내년 3월 대선 전에 또 북경에서 동계올림픽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이 뭔가 막판에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그런 것 하도 속아가지고 이제
상당히 내성이 길러는 졌습니다만은 또 깜짝 쇼를 잘하니까 거기에 깜빡해가지고 내년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그런 행사 뭐 이 퍼포먼스 이벤트를 가지고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과 또 그쪽의 세력들이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지 예. 뭐 미국이라든가 김정은이가 뭐 문재인을 신뢰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볼 때는 임기는 다 돼가는데 부동산 정책 엉망이 됐죠. 일자리 정책 엉망이 됐죠. 예. 예? 그리고 경제가 전부 엉망이 된 데다가 협치라든지 정치적인 신뢰 전혀 없죠. 예? 거기다가 조국 이 파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치명상을 입었거든 사실은. 예. 이렇게 되니 기대할 때는 남북 문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께서만 좀 나를 좀 봐준다면 여하튼 이 저 위기에서 탈출해가지고 정권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래서 지금 갈구하는 거지. 나 좀 봐줘. 이번에 도와주면 나도 크게 도와줄게. 이제 이런 건데 저 김정은이도 보면 완전 무시해버리잖아요. 예. 물론 뭐 지금 저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그냥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크게 이것이 대세를 좌우할 것은 아니다. 아마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으로서 보면 여기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 아, 이래서 이제 거기 목을 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별로 큰 효과를 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시즌2가 될 것이라든지 버전2가 될 것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그냥 저 이번에 단죄를 받는 것 뿐 아니라 거의 플러스 해가지고 국회 지금 당초에 180석이었잖아요. 지금 174석입니까? 이것도 그 새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도 그때, 지방선거 당장 내년에 있잖아요. 2024년에 선거. 구도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민주당도 알아야 돼요. 송 대표도. 예. 예.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이 타임지 인터뷰를 보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우리 민족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이런 장난이 또 협잡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